29번 혹상 틀린 것은 네 넘어갔구나. 지금 내신 때문에 오케이 해석하고 있지? 해석하자 그럼. 화면 좀 더 키울까? 아니요. 괜찮아? 네.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조금만 더 키우자. 자, 됐어. 어떤 문제는 안 풀어도 되지, 이때 풀었으니까. 이렇게 bad lightning. 나쁜 조명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온 뭐뭐에 대한 스트레스, 너의 눈에 대한. 대시 꾸며주고 있는데 너무 밝은 빛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도치로 났어요. 에즈 뭐뭐처럼 뭐뭐대로로 쓰여 있었는데 동사 주어로 써놨어. 이유는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뺀 거야. 주어가 라이트부터 브라이트까지 좀 기니까 동사는 딸랑 캐나나고요. 그래서는 도치가 일어났어요. 이해됐고? 캔이 대동사야. 그러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문장을 풀로 다시 쓰면 뒤에 있는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I. 지금까지 연결돼. 또는 어떤 조명 다시 또 다시 꾸며줍니다. 또 이 대표도 주어. 주어 길다고 했잖아. 어떤 조명? 주어 뭐예요? 라이트하고 이 라이트가 이 캔의 주어예요. 주어에 다가? 예. 또는 어떤 조명? They shine straightly into your eyes. 너의 눈으로 곧바로 비추는 빛이 can 그럴 수 있는 것처럼. 플루센트. 이제 있죠? 형광등이 또한 피곤하게 할 수도 있다. 와부터 가라고 주어는 appreciate까지니까 이지가 동사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데뷔아이나 대토 끊고 빛의 품질이 또한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다. 최상급이라는 최상급인데 서술종법이라서 더 안 썼어. 안 써도 상관없어.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다. 밝은 햇볕 속에서. 이것은 유발시킨다. 릴리즈 동사로 쓰고 명사로 쓰는 배출. 화학물질의 배출을 야기할지 모른다. 몸에서 하고서는 어떠한 화학물질이야? 대세 선행사가 케미컬인 거는 브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대세 선행사가 마디면 단수동사로 받았을 텐데 대세 선행사가 케미컬이기 때문에 복수동사를 받았습니다. 이해를 서식해요. 그래서 화학물질이 브림 이렇게 되죠. 필링 웰링 감정적인 안녕의 느낌 또는 편안함이나 복지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화학물질의 배출을 유발한다. 몸에. 인공조명은 커마커마니까는 삽입이겠네. 방금 전에 제시 좀 보고 인공조명은 그런데 그것은 전형적으로 단지 몇 개의 웨이브랭스야. 파장으로 하자. 파도와 길이란 뜻이라서 길장자. 빛의 몇몇 파장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두가 아니라 더 지렸지? 왜? 라이트가 좋으니까. 침투로 외운차 뭐뭐처럼 보이다. 뭐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더 세임 대 언니 혹시 괜찮아? 있죠. 네, 이건요 뭐 관계대명사 대시라서 상관없는 것 같긴 한데 뭐와 같은 효과? 다음 have effect on 도 쓰고요. 막 꼬여있어. seem to에 have effect on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같은 영향을 미치다 seem to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 거주나시니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죠? 상당히 까칠하죠? 해석하긴요. 연습하면 돼요. 무엇에? 더 수고해요. 더 세인 대시요. 뭐뭐와 같으니라. 그래서 햇볕이 다지는 것과 같은 효과야. 그래서 대세 선행사가 무드가 아니라 바로 이펙트라는 걸 알 수 있어. 뭐 때문에? 더 세이니까.
선행사 되니까. 자, 얘는 동사로 파악을 했는데 얘의 선행사가 요거 이펙트라는 걸 단방에 파악할 수 있는 건 바로 the same as나 that 이기 때문이죠. 다시 햇볕이 가지는 그치? 기분에 대한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명작하게 상당히 까다롭죠. 저 심투 부정사 이 seemed that으로 바꾸는 거는 안 해도 되고 오케이 해야 돼? 문장 전환할게. 여기 하이픈 뺀 거 위치부터 라이트까지는 다 드러내고선요 it으로 전환해버리죠. It seems that that이야처럼 보인다. 아, the teacher 어디 갔어? Artificial light, 인공적인 조명이. 다음 동사는 have의 단수니까 has the same effect부터는 이제 베껴 쓰시면 돼요. seem to 부정사의 전환이요. 어디 가서 먹었죠? 치킨 먹다 갔어. 하와이 아닌지 썼죠? 네. 시험사가 뭐뭐 하다 시도해 보다 이런 뜻인데 이때 시도 시험 실험해 보아라 정도야. 무엇으로? 바이너 요소는 창가에서 뭐뭐 옆에서 볼게. 창문 옆에서 작업하는 것 또는 using full spectrum. Full spectrum 완전한 스펙트럼 그 분광이죠. 모든 파동을 다 얘기하는 완전한 빛의 파동의 전구 램 너의 책상에서 전구 옆에서 바이 옆에서 일하는 걸 한번 시연해 봐. 너는 아마도 발견할 거다. 네. 이것이 향상시킨다고 너의 작업 환경의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자, 키스가 가리키는 걸 쓰시오 그러면요? 일하는 거. 이거 풀 스펙트럼이 전파장 램프라고 하거든? 들어본 적 있고? 처음 듣니? 그러니까 여기 이 글에서는 지금 하나 살짝 얘기하는 게 여기 형광등이 모든 파동을 다 갖고 있대 아니면 몇 개의 파장만 갖고 있대 몇 개의 파장만 갖고 있지 대부분의 인공적인 조명에서 대부분의 인공적인 조명은 몇 개의 파장만 있는데 여기 풀 스펙트럼 벌브라는 거는 전파장 램프라 그래. 그래서 빛과 거의 같은 모든 파동을 다 내는 램프가 있어요. 예, 햇빛이랑 비슷하고요. 예, 우리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비싸서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워킹부터 램프까지가 디스를 가르켜 이렇게 일해보는 것이 창가에서 일하거나 또는 너의 책상에서도 이러한 전파적 램프를 사용하는 것이 작업 환경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해서 디스가 가리키는 좀 깁니다. 비싸서 잘 안 써요. 아, 또 드럼만 봤고요. 써본 적은 별로 없어요. 형광등보다는 근데 LED에서의 파장이 더 많다고 하고요. 자세한 이제 광학 부분은요. 예. 모의고사 지문에 등장하는 부분만 알 수 있네요. 저는 스쿨 어사이먼트부터 할당한 것이라는 뜻에서 학교에서 배당한 거니까 숙제야 그냥. 학교 숙제는 전형적으로 요구한다. 하부사는 대시 있는데 대신데 끊고 학생들이 대전이니까 주어 후에가 동사지. 자 혹시 기억나니? 리퀘스트 신호를 다시 한번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동사의 대절에 슈드 쓰거나 생략하고 동사 원형 씁니다. 뭐 까먹으셨으면요 여기 슈드 워크인 거예요. 혼자서 공부한다는 걸 요구한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 슈드 해야 하는 걸 요구해왔다. 슈드가 생략된 거예요 지금. 주장 제한 명령 요구 동사의 대절에 슈드 쓰거나 생략하고 동사 원형 쓴다. This emphasis 잘했어. 이러한 emphasis는 emphasis 강조라는 거야. 온 뭐뭐에 대한이라서 emphasis on까지 다 외워버리세요. 뭐뭐에 대한 강조.
컬렉티브, 집합적인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니 개인적인 생산성이니? 뭐예요? 언론이니까 개인적인 생산성은 다시 이러한 개인적 생산성에 대한 강조는 의견을 반영한다 that 뭐뭐 하는인데 뒷문장 완전하게 거의 100%야 동격의 대시야 어떻게 알아보냐고 나중에 눈치채시면 알겠지만 저 동격을 주로 쓰는 명사가 따로 있어 그걸 외우는 건 참 편한데요 얄짤없이 동격일 거예요 뭐뭐라는 의견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관계대명사처럼 는으로 끝나는 건 똑같아서 수식구조는 썼습니다 원래는 있으면 안 된다고 나도 알아요. 인디펜던스부터. 인디펜던스 is the necessary feature for success. 자, 현지 시제 썼지? 네. 다시. 반영하는 건 언제야? 과거. 과거야. 근데 왜 현지 시제 썼니? 시제일치 예외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도 그렇다는 뜻을 지금 이 글에서 이미 담고 있어. 그래서 이지가 시제일치에서 벗어난 이유는 이미 이 글 읽는 순간에 아, 이 글은 요걸 이제 정의로 내리고 있구나. 무슨 반쯤 진리로 지금 삼고 있구나. 야. 여기 지금 대절 뒤에 있는 거. 자, 독립성은 필요 필수적인 요소이다는 의견을 말합니다. 뭐에?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수적인 요소다. 이 사람 의견은 그런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화 됐을 때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서요. 어려운 문제라서 나는 조금 요 문장이 지금 명제로 썼잖아 독립이란 남과 의존하지 않는 거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것이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그치? 요 부분이 어떤 면에서 맞고 요즘에는 어떤 면에서 틀리기도 했어 헤딩부터 자 헤딩 ING고요 주어입니다 동사 찾으려고 조율이다 보자 네 멋진 동사야 예 그렇습니다 주어가 좀 길어요 저것도 길어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요. 나중에 뒤가 더 짜증나요. 비컨시더즈 열창식 동사냐 자연적인 모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그냥 나왔어. 뭐뭐라고 연결시다 이렇게. 솔직히 까먹고 이런 상황에서는 컨시더즈가 없어서 뭐뭐 다 이렇게 해서 정의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 짜증입니까? Having the ability to take care of oneself. Without depending on others. Depend on 의존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without 아이지, 뭐 하지 않고서. 원세로 체계되면서. 자기 자신을 take care of,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여겨졌다, 요구사항으로 여겨졌다.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요구사항으로 여겨졌어. 그 결과로. 여기까지 주어 과거의 선생님들은 더 자주 덜 자주 어레인지도 읽어줘 배열했다 집단 작업을 덜 배열했지 그래서 했었지 집단 작업을 또는 장려를 레스 덜 자주 했어 이거의 오형식이야 학생들에게 팀워크의 기술을 어과이어 얻도록 학생들에게 장려하는 걸 좀 덜 했어. 그러나 밀레니엄 새천년 센스 이래로 인간은 당연히 위에는 현재 완료나 뭘 썼을 거야 100%죠. 써잖아요. 헤드리스 피어런스. 센스 쓰면 그렇지. 사업은 경험해왔다. 좀 더 세계적인 경쟁을 경험해왔다. 지금 미중 경쟁이 그렇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아직 다 안 보고 뭘까 안 볼까? 모르겠어? 나는 좀 얘기하자면 일단 중국이 단기간에는 지고요 장기간에는 이기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총기 사고로 자기들이 지들이 죽을 거라서 얼마 전인가? 6월 달인가 됐더니만 총기 난사 사건이 160건이나 넘어갔고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만 뭐 하루에 한 번 꼴이야 이건 지금 총기 난사잖아 에휴 뉴스가 아니지 모르겠어 지금 중국도 바쁘고 지금 재밌을 것 같은데 잘 들을지 모르겠다 근데 웃을 일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둘 사이에 껴갖고 이러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하이에이하고
하이에다가 파웨이라는 핸드폰에서 나눠주는 파웨이 전화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랑 거래를 다 끊으라고 했고 그래서 덕분에 미국계 회사들은 전부 다 중국의 화웨이랑 거래를 다 끊었어요. 이건 우리는 거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에 도착했죠. 우리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도착합니다 지금. 삼성하고 LG라는 빵빵한 회사들, 삼성, LG, SK, 하이닉스 유명하죠? 이천의 명물이다, 특산물. 뭐 봤니? 봤어요. 아직 그만고 이천의 특산물 하면은 도자기 반도체 쌀 그런데 왜 반도체 아니냐고 했지? 이천의 SK, 하이닉스가 있었는데 우리는 중국한테 반도체를 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어려운 문제에 공착했죠. 아 그런데 반도체 완전 궁금하네. 그러니까는 지금 전 세계들이 이제 네트워크 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 스마트폰 하나까지도 실제로 전 세계 네트워크망이 다 연결돼 버렸어. 베트남에서 조립하고 한국의 CPU 가져다가 다음에 한국의 뭐 기판을 가져다가 CPU 조립품을 가져다가 또는 미국에서 무슨 기술 라이센스를 받아갖고 중국에서 뭐 이런 조립하고 이런 형태야. 전 세계 네트워크망 되어 있는 상태는 아주 골치 아파졌죠. 일단 설명주의 생산성을 improve 향상되냐 여기 이기가 예를 들면죠. 향상된 생산성을 요구하는 더 많은 전 세계적 경쟁을 경험해왔다. 이제 완료. 디스부터. 이러한 상황은 인플로의 어야 고용주야 리드 목적 투구 정상이다. 고용주 썼네. 목적어를 뭐뭐 하도록 이끌다라. 이러한 상황은 고용주들을 이끌어왔다 뭐하도록 인시스테 대대화를 주장하도록. You commerce to the labor market. 자, 다시 마켓을 바로 닫으면 동사가 프로가 있는 거 보이고 자, 한 가지 더 볼까? 아, 인시스테이션 뭐라고? 주장 제한 명령 require 요구하다 인시스는? 그래서 provide가 바로 뭐다? should provide다 얘랑 똑같이 됐죠? 지금 두 개 나왔어. 자, 가보자. 레이버 마켓이라는 건데, 노동시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라고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그 사실에서 그 순간 바보돼요. 그럼 다 노동자예요. 나도 그렇고요.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 진입한 사람들. 누구냐? 신입사원이구나.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지.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신규, 새로 들어온 사람, 신규 진입자들은 provide, 제공해야 한다. 무엇을? 무엇의 증거? 전통적인 독립성의 증거를 제공해야 하지만 또한 상호 의존성도 또한 상호 의존성의 증거도 보여줘야 돼. 인디펜던트는 단어 같은 거 일로 갈게. 쇼원 앞에 끊고 보여지는 팀워크의 기술을 통해서 보여지는 상호 의존성의 기술 증거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도 잘나야 되고 남과도 잘해야 된다는 아 어려워졌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지 대한민국 이런 가치관 혼란을 겪고 있어. 근데 그나마 한국이 너무 좋더라고. 홍콩 보니까 홍콩 뉴스 못 봤니? 이거 4월 동안 홍콩 난리인데 딱 80년대 한국이야. 경찰이 시민들 최루탄을 면전에다 쏘고 때려잡고 동봉으로 때리고 시민들은 무사로 나오고 시민들 모여있다고 경찰이 막 동봉으로 때려요. 시민들은 뭘로 막 끼키라 무사로. 아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세계가 난리가 아니지 중국이 난리지. 세계가 난리가 아니야. 딱 중국만 난리야. 맞아. 그리고 지금 홍콩 이 문제도 미국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다라고 지금 중국 언론들이 떠들고 잡아줬는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태나 뭐 증거들 여러 가지를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너 챌린지? 교육자야. 교육자들에 대한 도전은 뭐 하는 것이다? 이집트 하는 것이다? 보장하는 것이다. 개별적이든 개인적인 경쟁력을 보장하는 거야. 이 어디서?
기본적인 기술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보장하는데 why 뭐뭐하는 동안에 adding이냐 decreasing이냐 하는데 학습 기회를 덧붙이겠지 더하겠지 왜 학습 기회를 왜 감소시켜 학습 기회를 더하는 동안에 무슨 학습 기회? 네, 또 봐도 enable 목적 투부정사입니다 오형식 변환이 있었어요 enable 가능하게 하다 할 수 있게 하다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뭔 계속이야 씨 아직이 아니고 뭔 계속이냐고 내가 순간 녹화한 거 can도 할 수 있다고 can 하면 can 대타는 할 수 있는이잖아 enable은 할 수 있게 하는 뭔 할 수 있게 하는 걸 할 수 왜 계속이냐 그래서 한 거라고 나도 모르겠어 일단 참고 가자 나도 싫고 캔 필요 없어도 된다 뜻이야 내 말은 뭘 학생들이 또한 팀에서도 잘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여야 되는데 거기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또 계속 가야지 웃고 넘기자 뭐 관계대명사님이지 자 여기 빨간색 침대가 좀 중요해 휴드 쓰던 동사 많이 썼는데 지금 여기서 문법 써는 건 별로 없지만 내용 맘먹으면 된다라는 점 입이 쓰거나 이러면 안 된다 동사에 쓰러 뱉으면 안 되고요 장난 쳤다가죠